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산에 나왔습니다. 오늘 야산에 나왔는데요. 오늘은 전에 한번 봤던 그산 해박인데요. 이제 한달한반 정도 지난 그 모습입니다. 산 해박의 그 꽃이 이랬죠? 꽃은 이랬고. 그죠? 아직도 참 대단한 곳이네요. 꽃이 됐고, 이제 그 처음에 그한달반 전에도 꽃이 폈었는데, 그 꽃이 이제 지고 나서 시방이 이렇게 맺혔어요. 이렇게 시방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그 왔습니다. 시방이 이렇게 열리고, 그 요거는 그 산해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분대사를 촉진한다고 그랬죠. 그래서 거풍 리수에서 이제 관절통 이런 데 많이 쓸수 있고,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멀미, 뭐 배멀미, 참멀미, 뭐 이런 것들 있죠. 그런 멀미 질환을 안정시키는 진정 효과가 있고, 그다음에 피부 질환에도 이렇게 개선해 줄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. 여기는 다행히 이 묘지에 계신 그 어르신을 만났어요. 묘지의 주인분을 만나서 요거를 좀 보존해 달라고 그래서 이 벌초를 한번 했는데, 여기만 어떻게 다행히 벌초하는 날 제가 봐가지고 이렇게 다른 때는 다 이렇게 정돈이 됐는데, 여기만 남은 이유는 그때 이렇게 살려뒀기 때문입니다, 여러분. 잘 구경하세요. 보십시오.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. 이 씨방 자체도 상당히 그 매끄럼하죠. 그다음에 잎사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잎사귀 자체도 이렇게 보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. 그래서 한번 올해는 그 요거를 그 제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놔뒀고, 좀 모여서 밭에다가 지금 잠깐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제가 꽃을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, 아는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요거를 좀 구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, 한번 요거를 캐다 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 좀 이렇게 묘지 쪽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게 관리가 안, 그 묘지가 다 되기 때문에 이 씨방까지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밭에다가 그 한번 몇 줄을 옮겨 심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요거 잘 한번, 올해는 이제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꽃을 잘 피워서 씨방을 그 구해서 한번 나눔 활동을 해서 화단이든 어디든 한번 잘 심어서 요그 특이한 모습을 좀 함께 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. 예. 자, 마칠게요. 참고로 그 밭의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